네, 캐논 EOS R10의 연속 촬영 지속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선말 설정이나 기계식 설정에서는 초당 약 15매, 전자식에서는 약 23매의 빠른 연속 촬영 지속 능력을 갖춘 기종입니다. JPG 최대 화질 상태에서의 테스트입니다. 175매 정도 촬영하고 약간 다시 버퍼를 채우는 시간이 약간 1초 발생했다가 다시 연속 촬영 능력이 지속이 되는 그런 설정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카드가 UHS-II 메모리지만 렉사인데 좀 호환성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그런 메모리의 경우는 고속카드는 JPG 최대 화질의 경우는 460매까지 연속 촬영이 지속이 되고요. 일반 표준 카드는 123매까지 지속이 됩니다. 메모리에 따라서 연속 촬영 지속 능력이 변화가 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포럼 등을 통해서 더 잘 어울리는 메모리 카드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식 설정에서는 초당 23매로 변경이 되고요.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초 정도 딜레이가 되고 촬영이 됐다가 멈췄다 촬영이 됐다 하는데, 100매 정도 촬영했으니까 30매 정도 찍고 1초 딜레이 30초, 30매, 1초 딜레이 30매,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촬영이 가능한데, 사양상에서는 표준카드 70매, 고속카드 70매까지 연속 촬영이 지속이 되는 것으로 최대 설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정에 따라서는 약간 연속 촬영 지속 능력이 약간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초당 연속 촬영 능력 자체가 상당히 엔트리급 기종으로서 우수한 기종인데, 지속 능력 자체가 우수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초당 23매 세팅에서는. 하지만 이 카메라의 등급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순간 포착 능력을 지원해주는 기종도 드물거니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서 부가적으로 RAW 버스트 모드와 같은 부분에서는 또 초당 최대 30매까지도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 포착 능력은 기종의 등급 대비 굉장히 우수하다. 지속 능력은 평이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RAW JPG 촬영 같은 경우는 21매, 23매 이렇게밖에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연속 촬영 지속 능력은 빠지지만, JPG 촬영에서만큼은 그래도 충분히 좋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